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와합이 아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이 명백한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합의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군대를 칭찬합니다. 이어 두 번째, 악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선택적 순종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선택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에 관한 구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죄와 회개에 관한 내용은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무척 관대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우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변함없는데 사회적인 트렌드와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 그 기준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선택적인 순종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선택적 순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인 이익도 심지어 영적인 축복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문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인간의 도덕성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악한 사람까지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때로는 아합처럼 선택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것뿐 아니라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여 그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도 또 발생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택적인 순종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계획 속에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심도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룰지를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택적인 순종, 또 미흡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